거기는 코로나가 어때요? 가서 답답해. 선생님, 제가 지금 코로나 환자 치료하다가 걸렸어요. 아니, 정말, 진짜요? 선생님한테 다 맞아요. 오지랖다면서 다 도와주다가 제가 걸렸어요. 세상에, 언니는 괜찮아요, 지금? 아니, 그냥 좀, 막, 좀, 조금 아파요. 심한 거는 아니고, 그러면 집에서 지금 이제 그냥 밖에 못 나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받고 있나요? 한 2주 됐어요. 2주 됐는데, 환자 본지 2주 됐는데, 저희는 중환자실에 있어서 다 도와주다가 제가 걸렸어. 세상에, 거기, 코로나는 거긴 어때요? 한국은 이제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난리에요, 난리, 난리에요. 통화. 지금, 괜찮아, 안 쪽해, 아무것도 안 돼. 세상에. 괜찮아, 왜 그래? 근데 신랑하고 그렇게 네. 있으면 돼요? 코로나 괜찮아? 괜찮아요? 가족들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해도 돼? 코로나인데 마스크 안 끼고? 왜냐면 저는 이미 2주가 넘어서 다 이제 저기 다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체계가 안 잡혔어요. 하나도. 그러면 신랑은요? 신랑은 괜찮아요? 신랑도 다 노출된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죠. 세상에. 호흡은 괜찮아요? 호흡? 괜찮아요. 저는 환자를 제가 많이 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선은 괜찮아요. 그냥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아, 신랑도 통제가 안 괜찮고. 되니까. 세상에, 대박. 아니, 코로나 걸리는데 신랑도 그래? 그렇고, 마스크도 안 하고, 다 대화하고, 다 하는데? 전부 다? 그런, 이런 체계가 전혀 없대, 거기는. 전혀 없어요. 세상에. 대박이다. 와, 애기도 코로나 걸렸어요? 다 애기도 걸렸겠죠. 걸려요, 지금. 제가 예. 한 일주, 지금 한 열흘 동안 환자를 보다가 오늘부터 느낌이 이상해서 열나고 막 아파서. 그래서 대박이다. 지금 오늘부터 좀 이상하다 해서 그냥, 간호사나 의사들은 검사도 하지 말고 그냥 나오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럼 치료는 누가 해? 그냥. 다 걸려가지고. 치료를 굳이 면역으로. 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정상이면 안 좋았지면 그래요. 아. 우리는 여기 코로나 걸리면 난린데 한 사람만 걸려도 거기는 아, 별 그런 게 여기는 없구나. 그게 여기는 되게 심각해요. 여기 거기 어디라 하셨죠? 진짜 심각해요. 뉴욕. 아, 뉴욕. 야, 어떡하냐. 근데 이게 그 나라만 문제가 아닌 거잖아. 뉴욕에 있는 사람이 다 위험이 계속 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이 다 그렇게 되면 또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또 걸려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게 될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죠? 하나도 그거 안돼 이거 있어요. 심각한 건데, 그지?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거기 마스크는 좀 어때요? 마스크. 마스크. 여긴 안 쓰고 다닌다니까? 마스크도 없어. 아, 그래? 신랑이 들어왔는데 그냥 안 대놓은 써, 거다 마스크를. 해. 그런 게안돼 있대. 사람들이 안 써요. 걸려도 진짜 심각한지 작살이네. 모르는데, 거기는. 거기 장난 사람 안 아니죠. 죽었냐 물어봐요. 안 죽었어? 사람들 많이 죽었죠, 당연히. 근데 죽는데도 안 심각해?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죠. 그리고 돌아가실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 근데 어떻게 저 방치를 하나도 안 하네? 뭐야, 제작원 시켜갖고 마스크 보내줘. 그래야 되겠다. 마스크 보내드릴까? 아니, 마스크 나는 병원에 있잖아. 아, 있어요? 아휴,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 종종 카톡 줘요. 네, 수고하십니까.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만 봐도 언니 슬프노. 어떡하노. 아유, 진짜. 아유. 우리 언니 올해 나이는 몇 살이세요? 무생 78년 11월 28일 음력. 28일 이름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이요. 이가시고. 예. 아이고. 일단은 점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언니 사주를 보니까 원래 내가 타향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언니는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내가 다 이렇게 좋다 소리는 안 나와요. 우리 언니는 사주를 보면 인덕도 별로 없고요. 남편의 자리에 덕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떠 있는 사주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남편이 있어도 내 남편이 안 돼. 그러니 내가 항상 외로워야 된다, 언니는. 항상 외로워야 되고, 고독해야 되고, 점을 여기저기 많이 봤죠? 저한테만 지금 점 보는 게 아니죠? 점을 답답해서 여기저기 많이 봤다 그래? 근데 우리 언니가, 저희들 같은 이런 기운을 많이 감고 살아요. 그게 어째 보면은 뭐 좋게 표현을 하면은 그냥 공줄이 많은 거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신줄이 많은 거고, 뭐 이런 건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기운을 많이 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꿈도 좀 꾸야 되고 몸도 아파야 되고 언니가 정신적인 거나 이런 것도 항상 불안해야 돼. 초조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몸도 항상 아파야 되고 여기저기가.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이런 데 많이 접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심이 항상 우울해요. 언니는 내 마음에 우울한 게 항상 들어와 있어, 여기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항상, 보자.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울어야 된다, 언니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맞아. 내가 왜 이러나? 이런 마음을 항상 먹고 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가슴 저리면서 살고는 있는데 착해요, 너무. 사주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내가 10개를 줘도 5개 못 받아도 5개 뺏겨도 그냥 아유 뺏겼나 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 그러니 너무 착하다 보니까 손해를 너무 많이 봐. 언니가 착해서 손해를 보는 거는 요즘 세상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조금만 독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조금만 독하게 살아야 언니가 산다고. 착하니까 내게 자꾸 뺏겨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신줄도 많고 공줄이나 이런 비는 줄이 많다 보니까 이런데 마음을 안 둬야지 하면서도 두게 돼 있어요. 언니가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데서 뭔가 해보면 좋겠지, 뭔가 이래보면 좋겠지 해도 큰 소용이나 혜택이 가진 않을 겁니다. 내 사주는 항상 내가 이렇게 보석같이 닦아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를 큰 거를 바래서 언니는 살면 안 되고, 먹는 거든, 사람을 치유하든, 사람한테 베푸는 봉사, 이런 치유, 이런 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 베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언니 사주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풀고 살고, 베푸는 만큼 후회는 들어와요. 지금은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었어. 지금 순간도 힘들고, 계속 힘들었어. 올해 언니, 작년부터 올해 운성이 너무 아파. 너무 안 좋아. 가슴이 아파. 언니, 울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울지는 말고. 얼굴 보니까 너무 착하게 생겼고, 너무 이 마음이 되게 짠해요. 언니 쳐다보니까 안쓰럽고. 힘내서 살아야지. 타국 가서 사는데, 거기 어디죠? 거기는 지역이 뉴욕이에요. 타국에서 뉴욕까지 가서 사는데 한국 땅 버리고 사는데 거기서 마음 편하게 조금 웃고 살아야지. 왜 그래 울고 사노? 울지는 말고 우리 언니는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그런다. 언니 안에 있잖아요. 내가 병으로도 아프지만 왜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될 병으로도 아플 수 있지만 병원 가는 아픔이 아니라도 아플 수 있어요. 언니는 알겠죠? 몸이 이런 기문살이 조금 열려 있다 보시면 돼요. 기문관살이라 하죠. 이런 게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몸이 좀 아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순리대로 고비를 잘 넘겨야 돼. 사람은 기운과 기운에서 움직여요. 기와 기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프고 내가 안 좋으면 상대한테 품어져 나가는 기운은 어떻게 안 좋게 나가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안 좋게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이 빠지면 혼과 혼이 보잖아. 우리가 이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나 싫어. 그냥 이유 없이 저 사람 그냥 말인데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있어요. 그죠? 그게 기운에서 움직여서 기와 기운에서 사람을 소통하고 보는 어떤 우리 엔돌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 근데 우리 언니는 그냥 얼굴을 봐도 그냥 슬프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어? 그지? 어, 좀 팔자가 애가 많겠구나. 팔자가 좀, 힘들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웃는 얼굴하고 언니가 그냥 있는 얼굴하고 지금 무는 얼굴하고 제가 세 가지를 봤거든요. 언니 얼굴 보면서 웃는 거, 그냥 있는 거, 우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웃는 거는 그냥 해맑은 소녀야. 또 너무 해맑은 소녀고 예쁘고 그런데 인상을 그렇게 또 가만히 있다가 우니까 영락 없는 또 할머니야. 그게 뭐냐면 그만큼 내 슬픔이 표출이 얼굴에 많이 된다는 소리야. 기쁨과 슬픔이 언니는 얼굴에 관상해서 표출이 많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자아에서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요. 자, 일단 우리 언니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신랑 직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시던 사업을 접었고 하나는. 자, 우리 언니는 아까 말했듯이 신랑이 나한테는 좀떠 있는 사주야. 나한테 떠 있는 사주라는 거 나로 인해서 신랑이 안될 수도 사실 있는 사람이에요. 알았죠? 원래 언니 자리에 보면 신랑이 흔들려 있는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랑이 부유하게 살기가 힘이 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신랑의 자리에서도 언니가 많이 흔들릴 수 있고 일부 종사를 원래 못하는 사주기 때문에 외국 타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조금 떼문하고 갈수 있어요. 근데 신랑도 착하고 언니도 착하고 사람들은 착해요. 착한데 착한 만큼 복이 없어요. 착한 만큼 복이 없어요. 그러니 멀리 계시니까 우리 언니가 그쪽에 어디 가까운 절이든 그쪽에 또 신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니는 사주에 보면 신앙을 꼭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신앙 쪽으로 언니가 기도를 성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신앙을 믿고 살아야 언니가 잘될 사주거든요. 그래서 베푸는 사주란 말이에요. 꼭 절을 가라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성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한 곳에 내 마음을 조금 정해놓고 갈수 있는 곳, 또한 편한 곳을 가면 돼요. 그런 데를 가시면서라도 자꾸 언니는 닦아줘야 돼. 보석처럼 내가. 지금 보석이 흙탕물에 빠져있는 형국이란 말이야. 그럼 그걸 건져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내게 상생을 해야 신랑도 풀려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도 풀리고, 신랑은 리더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 밑에 월급쟁이로 간다든가 남 밑에 굽신거리지는 못해요. 사주를 보면. 지금 사주는 안 넣었지만, 저는 철학이 아니라서 그냥 볼게요. 사주로 보면은 사람은 좋지만 신랑 또한 인덕이 없어요. 해주는 만큼 내가 못 받아요. 다 뛰어가고, 내거 뺏겨가고, 박의 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 많이 작용을 한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신랑도, 항상 신랑도 여기가 우리가 채끼 뜻이 있잖아요. 여기가 답답하고 신랑이 단잠이라 해야 되나? 단잠을 자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그만큼 고민스러운 게 많다는 거다. 그러니 내가 이거 걱정 끝나면 또 요게 들어오고 요거 끝나면 또 요게 들어오고 계속하게 이렇게 지속되게 신랑 또한 이렇게 지속되게 걱정을 항상 안고 살아냈다. 그러니 두 사람은 사주나 모든 걸 봤을 때 장점은 뭐냐? 딱 하나밖에 둘이 다 착한 거밖에 없어. 착한 거 말고는 남한테 다 뺏기고 살고 주고 욕 듣고 해주고 욕 듣는다는 거지. 오히려 해주고 나면 우리 보람은 있어야 되잖아. 그지? 해주고 오히려 욕 듣는 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미쳐 죽죠. 그죠? 자, 우리 신랑은 있잖아. 내년 운기는 조금 낫습니다. 올해까지 좀 힘드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는 힘드실 거고, 내년 운기는 조금 낫다 그래요. 내년 운기는 조금 낫는데, 우리 언니가 어쨌든 놀지는 말아야 했으니까 지금 놀진 않으시죠? 저 그러니. 간호사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좀 베풀어줘야 되는 사주에 봉사든, 뭐, 나수든 그런 일을 원래 해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어, 우리 언니가. 그러니까 직장을 선택을 참 잘하셨네요. 직장을 선택 잘하셨고, 베풀어 가면서 치유하고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직장으로 다니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힘든 거는 맞는데 그래도 신랑과 언니를 위해서라도 그쪽에서 조금 마음 편하고 한 곳을 딱 정해놓고 꾸준하게 조금 닦으세요. 점 본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점을 본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 그러니까 점도 좋지만
아닌 거를 비껴나갈 수 있고 아닌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올해는 우련이는 건강을 진짜 조심해야 되고, 신랑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믿어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어요, 신랑은. 그냥 보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라고 딱 믿으면 그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올해는 들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뭐를 할래? 이렇게 할래? 뭐 해볼까? 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사람하고도 인연을 삼으면 안 된다고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라 그럽니다. 내년자에서 내년 운기로 보면은 신랑이 조금씩 운기가 풀려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년 운기를 보자 그러십니다.